저희는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을 판대요. 이 음식이 정말 듣도 우리가 보도 본 적이 없고 정말 이색적인데 장난컨대 여러분들 본 적이 없습니다. 전혀 본 적 없을 거예요. 저희가 사실 또 사이즈 메뉴 잘 보잖아요. 그렇죠. 뭐지? 약간 스테이크 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아, 고기야? 고깃집이었어요. 고기는 근데 다 먹어봤잖아.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진짜야, 행복해 보인다. 어머, 저 진짜 신났어요. 우리가 동지들이었잖아요. 박수를 쳐주네. 막 기억나고 있어요. 그냥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세요. 네. 메뉴판 좀 혹시 가져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뭐가 유명해요, 여기는? 네, 일단 식은식은 꼬살이고요. 네. 꼬살. 이제 크로와상 놀이라고. 아, 정식 명칭이 크로와상 놀이구나. 크로와상 놀이 있네, 진짜? 네, 있어요. 이게 한정 메뉴라면서요? 네, 한정 메뉴. 이거 오늘 몇 개 나오고 있어요? 주 중에 30 접시, 주 말에는 40 접시 정도 한정 판매를 하는 메뉴거든요. 한정 판매. 네. 힘들다. 저희 진짜로 너무 대기 많고 그래가지고 이날 떨어지면 어떡하나 했는데 다행히 수량이 남아가지고 저희 운 좋게.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40테이블 있다 하면 못 먹어요. 맞아요. 한 테이블에 한 개씩밖에 못 시켜가지고. 네. 그래요? 네네네. 귀한 거구나. 꽃살도 한번 먹어보고 크로와상 롤도 주시고요. 속살 있는 분이랑 소스터를 마련하고. 오, 네. 금액대 괜찮네. 합리적이네. 합리적이다. 아, 배고픈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꼭 늘 확인하는 게 있어요. 고깃집 가면은. 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전문가. 네. 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전문가. 네. 아, 소금이요. 아, 소금 중요하죠. 역시. 전문가 같다, 전문가. 야, 이렇게. 어머. 이게 맛있어야지 이 고기의 간을 결정해 준단 말이에요. 저는 고기 먹을 때 이 소금 쓰는 거 강추하거든요. 네. 왜냐면 감칠맛을 올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구나, 소금이. 네. 나왔다. 아, 여기 깜짝 놀랍니다. 꽃살 한번 봅시다, 한번. 뭐 꽃이 얼마나... 아이고! 꽃이 얼마나... 아이고! 진짜 맛있어.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살치 같기도 하고. 네. 꽃이 얼마나... 아이고! 진짜 맛있어. 그리고 이게 꽃갈비살이요. 고기에 있는 마블링이 마치 꽃 같다 해가지고 붙여진 이름인데 이 집의 꽃갈비살도 역시나 이름에 걸맞게 이 마블링이 마치 꽃이 만개한 것처럼 정말 아름답게 피어있습니다. 다르다. 네. 와, 고기 봐요. 오. 네, 고기가 마블링이 왜 눈꽃이라는지 알겠다. 와, 진짜 고기에 눈을 뿌리는 느낌이 확 들어요. 아, 너무 좋은데? 이게 네. 호핑운이 아시죠? 레오파드. 와, 맞아요. 약간 지금 레오파드 좋아한대. 고기가 레오파드인 거 맞아요? 고기가? 고기 진짜 좋은 거 쓰는 거. 와,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참치 대뱃살 같잖아. 그러니까. 참치가 참치. 이게 말이 안 돼. 실은 이런 고기는 생으로 먹어도 되거든요. 그렇지. 저거 보세요. 벚꽃이 여기다 떨어졌잖아, 지금. 저 때깔만 봐도 이미 설렘이 그냥. 고기 봐요. 이런 거는 한 점을 때리면 안 돼. 한 점씩. 떠와드리지. 맞아. 한 점씩 구워야 돼. 누가 내 고기에다가 버터를 발라놨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천연 버터죠, 천연 버터. 천연 버터. 오. 그렇지. 아, 고기 너무 좋다. 아, 미치겠네. 아. 처음에는. 아야야야, 아유. 네네. 우와, 부드러워 보인다. 어머, 어떡해. 나는 너무 좋은 게 고기를 안 자르고 이렇게 바로 먹으라는 게 너무 좋아요. 맞아요. 산적 사이즈네. 저도 좀 스테이크 진짜 좋아하거든요. 와, 진짜. 우와, 고맙네. 텐션 너무 올라간다. 텐션 좋아. 향 한번 꼭 맛어. 진짜 이거, 이거는 축복이야, 축복. 그렇지. 어, 세로로 드셨어. 진짜 맛있나 보다. 그거 아세요? 겨울에 캠핑을 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소복하게 쌓였어. 거기에 천천히 한번 걸을 때 있잖아요. 내 입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알지.
진짜 눈 위를 걷는 듯한 그런 부드러운 식감과 사각사각하면 그 느낌이랑 와, 이게 어찌 보면은 어? 저거 다 익었나? 할 정도로 구워주셨거든요? 근데 고기 자체 퀄리티가 너무 좋고 마블링이 좋아서 고소하니까 사각사각 아작아작 소리가 나면서 그 안에서 계속 육즙이 터져요. 사부작 사각 사부작 사각 이렇게 씹혀요. 너무 눈 밟을 때 소리처럼. 아,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와. 맞다. 일로 오세요. 야, 저는 이번에 아시겠지만 네. 소금 플러스 요즘 또 트렌드가 와사비. 와사비. 아, 그치. 와사비. 무조건이죠. 이러면은 또 계속 들어가. 아. 너무 행복해하신다. 되게 쏙 들어간다. 와. 제가 입에서 녹고 제가 예전에 잠깐만요. 어머 더티 섹시다 진짜로. 와, 고기에서 와. 왜 약간 그거 있잖아요. 뭘 씹는다고 해야 돼? 젤리 씹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어떻게 하네? 어머 진짜. 어 뭔데? 뭔데? 와 여기서 숙성이네요. 네. 자 이곳은 고기가 들어오면은 일단 가게에서 직접 정교를 먼저 하시고요. 어 이게 뭐야? 소금물입니다. 염지르래요? 사장님이 자체 개발한 기포 소금물을 스프레이로 쫙 뿌리신 다음에 진공 포장해서 최소 4일 동안 숙성을 하십니다. 하면서 입에 들어가서 감칠맛이 착! 저 고기 어떡할 거야, 저거? 탈탈 털면서 이제 숯불에 올리려고. 아유, 셰프님 감사합니다. 아유. 혹시 밥이랑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지 않나요? 혹시 밥이랑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지 않나요? 사장님, 공깃밥 하나만 주세요. 그렇죠. 나는 이게 너무 잘 통해서 너무 좋아. 진짜로 너무 좋아요. 네. 근데 고기랑 밥이 제일 맛있긴 해. 아, 잘 어울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 그 아이스크림 가게 가면은 네. 맛있게 퍼주잖아요. 아 알지. 이것도 맛있게 퍼야 돼. 아 숟가락으로 동그랗게 나눈구나. 참 이런 거 좋아해. 근데 지금 딱 4분의 1 공기예요. 그렇지 아이스크림처럼 바닐라 아이스크림처럼. 아 저게 뭐야? 저게 뭐야? 딱 4분의 1 공기. 저 삼각김밥 아니에요? 젓가락으로 잘랐어요. 밥을 이렇게 썰면 돼. 어머. 더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짠! 아... 남들이 보면 뭐 무수비 먹는 줄 알겠어. 야, 진짜 이거를 또 아시는 분이 있으니까. 아니 무슨 고기 하자면 저기 밥만. 오늘 이렇게 안 먹으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우와! 여긴 진짜 입이 작은데 악으로 드신다. 내부가 크군요. 나는 이거 되게 편하게 들어가거든. 우와! 저게 제일 다른 느낌이죠? 네. 입 큰 거 제일 부러워. 와! 무조건 입어요, 무조건. 나 이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와,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 진짜, 저는 아! 밥버거처럼 한번. 샌드위치로. 와, 문이 배운 사람. 와, 진짜 먹을 줄 아는 사람이야. 우와! 밥버거로 먹어줘. 아래 위에서 육즙이 뿜어지겠네. 어? 좋다. 구겨놓으신 아 내가 저러고 먹었었구나. 진짜 한번 같이 먹어보고 싶어요 진짜. 와. 꽃살 둘에 등심 둘을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네. 와 이게 황해네 진짜. 눈에 도끼가 있어요. 이거 꽃살 다시 나온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등심 나올 거고요? 네.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젓갈 올려서 그리고 저기에 오징어 젓갈까지. 아 맞아요. 아 오징어 젓갈 고기랑 먹으면 맛있지.
고기에 있는 그 눈꽃 마블링까지 해가지고 딱 들어오는데 약간 버터에 볶은 김치를 그래, 김에다가 싸먹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버터에 볶은 김치를 김에 싸먹는다. 또 밥을 올려서 맛있는 거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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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뭔 일이야 이게. 저 이제 달렸어요. 이게 근데 진짜 맛있겠다. 오. 몇 개 올렸지만 안 되겠다. 오늘 기분도 좋은데 러브샷 하시죠. 아 그럴까요? 러브샷을 간다고? 아 했습니다. 야 다 받아주네. 미치겠다 진짜. 네. 다음에 같이 한번 하시죠.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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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어머! 크루아상 그래! 어 궁금해 궁금해! 얘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찍어서 올린다는 신기하다. 어 궁금해 궁금해! 뭐야? 얘가 그 사람들이 아, 그렇게 찍어서 올린다는 신기하다 신기해. 827만! 특이하게 진짜 특이하다. 아 저거구나. 진짜 막 크루아상 같지 않아요? 차를 막 이렇게 돌돌 말으니까. 네. 네. 진짜 약간 막 그 초승달처럼 이쁘게 말아줬다. 신기하다 생긴 게. 만약 소금을 다 쪄서 나온 거라 갑자기 설거지나 이걸 바로 드셔도 되시거든요. 네. 한번 갈까요? 네, 한번 가시죠. 약불로 천천히 한번. 얘는 이제 그 대하자라고 대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놈들은 사이즈가 크니까 거의 대하급. 어, 사이즈가 좀 크네. 안에는 찐 새우가 들어가 있고요. 겉은 차돌박이가 3겹, 무려 3겹이나 감싸고 있습니다. 아, 3겹? 오, 새우 네. 이거 맞아. 크기가 왜 이렇게 커요? 굽는 것도 되게 이쁘게 구워요. 아, 요거의 효용 가치를 난 이제 알겠네. 어? 찾았어요? 구워 먹으면서 양쪽에 얘 이렇게 기대라고 준 거였네. 가두리 할게요, 가두리.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야, 이거 아이디어 되게 좋다. 어? 어, 이거 봐봐, 이거 봐. 또 스킬 하나 찾았어. 뭔데, 뭔데, 뭔데? 야, 어, 이게 꽂았어, 이번에. 아, 꽂았어. 꽂았어. 꽂은 거야, 진짜. 궁금했거든. 어, 진짜 완전 지니어스 하네. 이건 진심이잖아요. 아. 아이고, 저거지, 저거야. 노릇노릇하게 알차게 아주 그냥 구석구석 다 구워주셨습니다. 자, 아니 새우가 굉장히 고급 철판 요리 같네요, 자, 이게. 뭔가 음식을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와, 아이고, 사랑이다. 난다 이러다. 아이, 자, 아, 고맙습니다. 아, 베스트 짠. 어, 어, 이 양념이 있었구나. 그쵸, 수수 있었구나. 칠리 한번 싹 해볼게요. 왜냐면은. 아니, 진짜 얘기하기 전까지 종바오, 오빠오. 아, 너무 맛있게 드시네. 우와. 가야 돼요? 저는 사실 새우 끝에까지 먹어요. 아, 저도 원래는 먹거든요. 아, 꼬리까지? 꼬리가 바삭하고 맛있잖아요. 와 이거 뭐야? 이게 그냥 사진으로만 보기에 예쁜 음식이 아니었네, 보니까. 처음 먹어본 맛의 조합이. 아, 궁금하다. 정말 극진하게 준비한 대접하는 음식 중에 하나 같은 맛이야. 차돌박이를 한 18cm 납작하고 길게 자른 데에다가 새우를 한번 쪄서 차돌박이를 말아준다는 게 키포인트예요. 저게 말리면은 세 겹이 되는 거예요. 아~ 네, 한마디로 세 번 입으로 덮은 거거든요. 와우. 안에 내용을 좀 네, 안에 돼. 내용을 그냥 이렇게 썰면은 차돌박이가 새우를 품었네. 육회의 풍미가 한 방에 느껴지는 거야. 안에 육즙이 가둬지면서. 근데 이 새우가 진짜로 완전 탱글탱글하게. 그러니까 뻣뻣하게 익힌 게 아니고 그냥 탱글탱글하게 익힌 거야. 용수철처럼 튀잖아요.
이거 괜찮다. 아, 진짜 괜찮아. 아. 야, 해산물의 감칠맛이랑 육지의 감칠맛이, 바다랑 육지의 감칠맛이 합쳐져가지고 입에서 터지는데, 와, 세매. 어, 저 세요. 진짜 맛있겠다. 이게 하루에 한 테이블당 한 번씩이니까 이거 먹으려고 계속 오겠다, 사람들. 그러네. 야, 먹어보고 제가 그랬잖아요. 제 미식의 기준이 약간 흔들릴 뻔했어요. 아, 이게 내가 상상하지 못했었던 조합을 이렇게 해내는 사람들이 있구나. 아, 너무 신뢰가 가는 멘트입니다. 아하. 아하.